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박범준입니다. 오늘 적중특강 문제 같이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적중특강 문제 당연히 문제지 먼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문제 당연히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 듣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신 상태를 전제로 수업할 거여서 유형편 공부 안 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유형편 먼저 공부하신 상태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유형에 대해서 핵심적인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자세한 설명은 그 유형 강의 준비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그 한번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준비된 문제의 구성부터 파악해보고 네, 풀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IRC 문제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True, False, 낙기본 문제이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 답을 True 하셔야 하고 주어진 내용과 지문 내용이 문제와 모순된다라면 답을 False 하셔야 되고 정보를 주어지지 않아서 지문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답을 낙기본을 하시는 즉 세 개 중에서 선택지 한 가지 고르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 문제는 번호 순대로 답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5번까지 주어져 있겠지만은 미리 다 읽으셔서 시간을 낭비한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풀릴 첫 번째 문제만 먼저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풀고 난 다음에 다음번 문제도 확인하고 풀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의 단위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만 잘라서 먼저 읽어주시고 별색된 거 중심으로 이 문제를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는 표현을 한 세 가지 정도 평균 세 가지 정도로 의미 덩어리 나눠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색 중심으로 키워드 보시고 전반적인 문제 내용 보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이론이 사실은 공개되진 않았다. 그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 이 사람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이론이 공개되지 않았다. 세 가지로 나눠서 뭐 데카르트 이론, 공개 여부, 그다음에 이 사람의 뭐 생애.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외우시고 지문상에서 뭐 늘 독해라는 게 그렇죠. 문제를 먼저 외우시고 지문상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고 난 다음에 답을 비교를 이제 해봐야죠. 문제와 지문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지문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IELTS 시험 특징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문제들도 꼭 동시에 파악을 해주셔야 되세요. 두 번째 준비된 문제 6번부터 10번 문제는 덜 끝난 문장을 제시해주고 이 덜 끝난 부분을 채우도록 하는 문장 완성형 문제인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지 보시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가지고 비완성된 문장을 채우시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글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고르실 때 반드시 한 번씩만 이용해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답이 헷갈리시면 한 번만 답을 쓸 수 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소거를 하셔서라도 답을 잘 구성을 해야겠고요. 이 문제의 특징은 나올 때는 현저히 높은 확률로 한 90% 이상 순서일치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풀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높은 확률로 번호대로 거의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도 번호대로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풀이 들어가시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6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서 번호대로 일단 풀이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옳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6번 문제가 첫 번째 해당 문제이기 때문에 6번 문제만 잘 읽어주세요. 문제 읽어보시면 20세기 이전에 뭐 19세기라든지 18세기라든지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그래서 20세기 이전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20세기를 중심으로 관련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제만 잘 기억해 주시고 본문 가서 1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동시에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첫 단락을 지금 오실 때 1번 문제, True, False, Not Given 그 다음에 6번 문제, Sentence Completion 문제를 지금 모두 동시에 외우신 상태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당연히 아시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풀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번 쪽이 먼저 풀릴지 6번 쪽이 먼저 풀릴지 그 순서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풀어야 되고 그 말은 첫 번째 문제의 키워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6번 문제의 키워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현재 있으셔야 되죠. 처음이니까 연습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에는 어떤 키워드가 머릿속에 현재 있으셔야 되죠? 데카르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살아있는 시절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20세기 이전에 또 뭐 하면 좋죠? 20세기 이전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정도 내용은 현재는 최소화 있으셔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상에서 최대한 비슷한 부분을 먼저 찾기 게임하는 거죠 독해는 저는 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에 읽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문을 좀 빠르게 읽으시면서 적당한 속도를 읽으시면서 1번 문제랑 관련된 파트 찾기 6번 문제 관련된 표현이 어디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쪽이 먼저 나올지 모르지만 짐을 읽어가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마음과 몸, 그러니까 육신이 그러니까 마음과 내 몸이 사실은 구별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원을 17세기까지 거슬러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명 심신이원론, 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좀 의역하면 머리, 그 다음에 몸 이것이 서로 구별된다는 이런 이론들은 부연 설명 보시면 사실은 키워드 첫 번째 르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에서 이 이론이 유래가 된 것인데 이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오히려 우선시하냐면은 몸이 아니고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마음 혹은 머리, 이 머리와 또는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이론이 수세기 동안에 인지, 중요 단어죠. 시합에 빈출되는 표현이겠는데요. 인지는 전반적인 우리의 사고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인지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이런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의학하면 영향을 미쳐왔다 죠 전반적인 모습을 형성해왔다.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줬다. 첫 번째 정리는 여기 데카르트가 나온 게 중요하고 데카르트의 이론이 심신이원론이고 이 사람은 여기서 육체보다는 우리가 사고,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할 때 우리 머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데카르트의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고른다면 첫 번째 문제 쪽과 조금은 더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답을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를 현재 관련된 데카르트와 관련된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글쎄요, 이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긴 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론이 공개가 됐던 것인지 공개가 됐다고 한 적은 없죠.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론이 공개가 되었냐, 안 되었냐 모두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맞다 아니다 할 수 없는 내용이 발생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선택지 주어지지 않은 내용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낱기분으로 정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답을 추정을 하시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문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혹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의심되는 구간이 나오면 일단 풀어보시고 그런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은 정답을 일단 추정해 주세요. 우리 뭘 이용하냐면은 이 문제가 순서 일치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다음번 문제인 2번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래서 2번을 먼저 푸시고 2번에 대해서 답을 도출을 하시고 순서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문제를 넘어서 첫 번째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풀고 거기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미확인됐던 이 정보가 정말 있던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2번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그때도 없다 그러면 낱기분으로 확정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별은 가급적 다음번 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셨다고 믿고 2번 문제를 여기서 그럼 먼저 선 파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추정을 걸었고요. 자, 2번 문제는 키워드가 사람 이름, 뭐 펑체이, 하이제가 이 두 명의 인물이 보스포체이 둘 다 지지했다. 데카르트의 이 이론을. 여기는 인물이 세 명이나 나와서 이 인물들이 반드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 특성상. 그래서 이 최소 두 명의 인물이 뜰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문제를 이어서 풀게요. 자, 이때 조심할 거는
현재 언급이 안 되고 있는 6번 문제에도 계속 기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관계 순으로 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1, 2, 3, 4, 5번 문제가 무조건 먼저 풀린다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의 6번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인지랑 관련된 new idea, 기존과 다르다는 거죠. 이 인지랑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20세기 중반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6번 문제 키워드였고요. 자, 일명 이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체화된 인지, so embodied cognition, 이 체화된 인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새로운 내용은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 신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럼 의학하면 머리죠, 머리.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어로 좀 의학하면. 그래서 머리와 마찬가지로 몸도 사고할 때, 생각할 때 중요해. 뭐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생각할 때,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 몸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20세기 전,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과 좀 차등을 두면 그 전에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뭐를 중요시했죠? 마인드를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우리가 사고할 때 머리 부분을, 마음 부분을. 근데 20세기부터는 몸까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내용으로 등장을 한 거죠. 일단 6번 문제 키워드가 도출이 되어서요. 체크를 해볼 건데 이 문제는 어쨌든 선택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나오면 좋고 정답이 안 나오면 더 읽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하겠고 답이 나오는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답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신체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20세기 때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사람들은, 즉 20세기 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봐야죠? 마인드를 우선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과거에는 사고에 있어서 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름 아닌 마인드. 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시했다라는 그 20세기 이전의 사람들의 그 데카르트에 대한 이론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서 답을 내시면 좋았어요. 따라서 해당 부분을 담고 있던 부위 골라보시면 이 부분이 답이 뒤에 번이었죠. 다시 한번 이게 선택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 항목을 보시고 그나마 어떻게든 제일 그나마 낫다 싶은 거를 고른다는 생각으로라도 답을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지 문제니까 그 중에 답은 하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고른다는 생각으로 늘 임해주세요. 이어서 6번이 해결되기 때문에 다음번 순번인 7번 문제를 당연히 읽어보고 본문으로 가볼게요. 신체 활동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교육 부분에. 뭐뭐 다음에. 그래서 별색을 중심으로 키워드 잘 외워주시고 늘 문제를 파악할 때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세 가지 정도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외워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볼게요. 첫 단락은 공략이 끝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2번과 7번을 동시에 공략을 이제 해줘야 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었던 이런 체화된 인지 즉 몸도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하는 거죠. 이 이론이 처음으로 대체 이게 뭔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거나 알려졌어요. 어디에서? 키워드 이 펀치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철학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네들의, 이 사람들의 연구에서 이 체화된 인지라는 게 대체 뭔지 제대로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이 사람들 모두 다 어떤 믿음을 드러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몸을 통한 방식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정답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이죠. 콤마 동사 ing. 사실 콤마 동사 ing 이 패턴은 해석이 되게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을 모두 보고 수학이 아니고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가장 확률 높은 번역은 저기 앞에 있는 주어가 하는 동작으로 보시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한 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Contradict가 뭔가 반박하다는 건데 이걸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나요? 여러분이 했나요? 아니죠. 아마 콤마 앞에 있는 주어가 한 것으로 1차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후죠. 이 후가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두 명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펑트랑 그 다음에 하이데가 이 사람들이 결국 반박을 한 거죠. 누구를? 데카르트를. 자, 그럼 데카르트를 기준으로 이 두 명의 인물은 어떤 입장인 거죠? 반박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disagree, 동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지금 인물 힌트가 나와서 그리고 데카르트와 같이 인물 힌트들이 나와서 이번 문제를 풀 근거가 확실하게 생겼죠. 핵심 구절은 과연 이들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지지했냐 아니면 이제 반대로 반박했냐인데 본문에서는 반박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서포트라는 내용이 절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딱히 뭐 서포트라는 표현이 본문에 없었지만은 지문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모순적인 내용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은 false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여기서 걸러줘야 되겠어요. 2번 문제가 풀었기 때문에 아까 약속한 대로 첫 번째 문제를 한 번 더 재확인. 그래서 2번 문제 풀고 낯기분 추정했던 1번 문제를 다시 재확인해 보시면 뭐 데카르트의 이론이 그 당시에 공개되었냐 아니냐 그 얘기는 사실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여기서 낯기분 확정 마무리하시고 이제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문제의 파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체화된 인지라는 것이 과연 뭐냐면 일부가 아니고 the entire body, 우리 전신이 as involved 관여되어 있어요. 사고,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일부 부분이 아니고 신체 전체가 우리 사고, 인지, 사고, 머릿속으로 이제 사고하는 그 전체의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 별색 중심으로 키워드 잘 보시고 이어서 다음 파트 읽어볼게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체화된 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부연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체화된 인지가 뭐냐면요. 정보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정보? 일부가 아니고 the entire human organism, 전신, 뭐 우리 눈, 아니면은 내가 만지는 손,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뭐 상관없어요. 이 전체 신체 조직에서 우리 몸을 포함하는 신체 모든 부분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가 뭐를 가능토록 하죠? 사고과정, 뇌에서의 그 사고과정을 일어나게 한다. 아, 그러니까 체화된 인지라는 것은 일부 부분이 아니고 신체 전체를 거쳐서 정보를 들여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지만 세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신, the entire human organism, the entire body. 그래서 전체를 이용해서 사고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내용상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신체 전반적인 걸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상 패러프레이징이 그러면 전체 신체를 가지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전신이 사고 과정에 연결, 개입되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세 번째 문제는 전체 신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다. 따라서 답은 tru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파악해 볼게요. 자, 화라는 감정, 우리 anger, 화라는 감정은 보통 표현되어, 표출되어 뭐를 이용해서? 뭐 단어가 조금 metaphor는 이제 비유입니다. 언어적인 비유. 근데 뭐랑 관련된 비유, 어떤 속성의 비유? weight, 무게. 무게랑 관련된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라는 감정을 표출한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So phalanx of anger expressed metaphors of weight. 이 정도 키워드 그리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흐름 잘 괜찮죠? 지금 안 풀리고 있는 7번 계속 버리지 마시고 네 번째 문제와 7번 문제 생각하시면서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체가 사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 방금 읽어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키워드가 떴네요. 7번 문제. 부연 설명 봐볼게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New teaching method, 새로운 교수법으로 이어져 가르치는 방법, 구체적으로 뭐를 활용하는 방법, action, 행동, and movements, 움직임. 한마디로 이게 그럼 신체 활동 아닐까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활용하는 교수법으로 이어지게 됐다. 왜요? 목적은? To support learning, 학습을 support, 약간 보조적으로 뒷받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배우거나 할 때 약간 보조적인 방법으로 머리뿐 아니라 이런 신체 활동, 움직임도 활용하는 교수법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7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활동, physical actions, action and movement 이 정도로 paraphrasing 걸어주시고 이것이 교육 부분에 이제 포함이 돼서 교수법으로 쓰이게 된 거죠.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고할 때 신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이거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여기가 선, 뒤쪽이 후 또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 보기 골라보시면 이 현재 밑줄 진 부분이 제일 좋았다. 그쵸? 그래서 신체가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신체 활동이 학습의 이제 일부로서 들어오게 되었다. 교육 부분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정도. 따라서 답은 2번 이러면 해주면 정답으로 잘 연결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8번 문제도 키워드가 사람이 나와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George Lightcurve. 자, 저 사람의 연구, 체화된 인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줬다. 그래서 별색 중심으로 일단 키워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늘 가주시면 확실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3번 단락으로 내려오시고 자, 해당 인물이 다시 바로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할 문제가 8번을 할 건데 8번 문제는 사실 뒤에 내용까지 더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풀이의 좀 효율을 위해서 조금 여기서 잘라서 바로 설명할 거거든요. 아마 뒤에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풀이가 가능하니까 바로 잘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1970년대에 앞에서 말했던 신체도 사고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언어학자인 해당 인물에 의해서도 이제 차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믿었냐면요. 첫 번째, 언어의 구성 구조, 그다음에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생각의 구조라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뭐에 의해서? Body-based metaphors, 신체에 기반을 둔 비유적인 표현들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신체랑 관련된 비유를 많이 쓴다는 거고 생각할 때도 신체랑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우리 사람들은 think, 생각하고 feel, 느끼고 and understand, 그리고 마지막 이해도 해요. 우리가 이게 전반적으로 사고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을 in physical terms. 이게 physical이라는 게 1번 신체적 번역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가면은 뭐 물리적 관점. 이렇게도 번역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신체라고 했기 때문에 좀 협소한 의미로 신체적인 관점으로 그런 걸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사고 과정을 한다. 근데 이거를 문제 풀 때 8번과 연결할 때 조금 확대 해석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여기 physical이라는 게 신체적, 물리적 쓰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 확대해서 번역을 해보면 physical이라는 표현은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걸 생각해줘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지만 여기서 the physical world, 여기 보기 있다 이해하실 때 이 physical world라는 게 그냥 실제 존재하는 real world, 실제 세계를 말하거든요. 네, 우리 신체도 실제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 예를 들면 뭐 입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런 모든 실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그냥 the physical world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우리 신체라는 것도 내 실제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만짐으로서도 알 수 있고 추위를 느낌으로서도 알 수 있고 눈으로 보면서도 내 신체가 현재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거를 가지고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여서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답을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선택지 문제이기 때문에 8번 문제 이거 그 박스에서 제일 괜찮은 거 골라야 하는데 좀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 그럼 이 사람의 체화된 인지에 대한 연구는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해요. 아까 언어할 때 생각할 때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슨 비유? 신체의 바탕을 둔 비유인데 우리 신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개념으로 실제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랑 관련된 비유, 신체도 그 일부니까 그런 실제 존재하는 거랑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안 보이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하는 거를 가지고만 이제 비유한다는 거죠. 주로 따라서 좀 확대해서 physical terms를 실제 존재하는 세상, 신체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 보시면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이게 그나마 보기 중에서 제일 좋았던 보기였기 때문에 답을 C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으면은 그 뒤에 본문 이하에 조금 예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았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인물 힌트, 존슨 글렌버그 인물. 이 사람의 실험이 다음의 사실을 밝혔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 갑시다. 자, 이 레이커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 height equals power. 높이라는 것은 힘과 같다. 예시를 볼게요. 어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 I'm on top of the situation. 나는 이 상황 맨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다는 거는 뭘 상징하죠? 내가 이 상황 맨 위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상황을 내려다보겠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 즉 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높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실제 보이는 나의 물리적인 위치를 보고 사람들 이제 비유적으로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말한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affection, 애정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들을 쓴대요. warmth. warmth 우리 느낄 수 있죠. 따뜻함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electricity, 전기. 뭐 볼 수도 있고 수치로도 볼 수 있고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죠. 어떤 표현처럼 I have warm feelings for him. 나는 저 사람 그에게 warm한 감정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애정, 따뜻한 감정이 있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there was sparks between us. 우리한테 우리 사이에 스파크가 있었어. 그러면은 열띤 그런 애정의 스파크, 불꽃 이런 게 있었다. 실제 존재하는 어때요? physical world. 실제 존재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풀었던 9번 문제, 실제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는 것, 즉 the physical world에 대해서 관련된 비유를 한다. 조금 더 보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튼 여러분 우리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4번. 지금 4번 문제 보시면 감정 얘기 많이 해줬었죠? 애정 이런 거. 그다음에 비유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언급 없지 않았네요. anger, 화에 대한 감정과 그 화라는 감정을 뭐 무게랑 관련된 비유로 표현한다. 이게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 힘, 권한 이런 거는 얘기해 줬지만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anger, 화와 관련된 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낮 기분을 여러분 어떻게 추정하시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다음번 문제 먼저 풀어서 거르는 방법을 해주시면 제일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어서 5번을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선 파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보통 뒤로 젖힌대요, 몸을. 언제? When they think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몸을 뒤로 젖힌다. 자, 별색 중심으로 키워드 잘 봐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보죠. 이 레이커프라는 사람이 그래서 뭘 보여준 거냐면요. 언어랑 인지. 언어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나오네요. 사실 그죠? 이 실제 존재하는 세상, 실제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실제 세상과 어쨌든 불가분하다. 실제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믿는 거 가지고 생각 잘 하시나요? 안 믿는 그런 가상의 존재 보통 우리는 보고 보는 거 눈에 보이고 믿는 거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이 한층 더 뒷받침을 받았죠? 한층 더 뒷받침됐어요. 뭐에 의해서?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서. 어떤 연구?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lean forward,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있더래요. 언제? When thinking of the future, 미래를 떠올릴 때. 아,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은 몸을 앞으로 숙여요, 앞으로.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 여러분 있었죠? 5번. 자, 지문에서는 몸을 앞으로 숙인다고 했는데 문제에선 뒤로 젖힌다고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반대 개념은 항상 정답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 예, 모순으로 풀어야 돼요. 항상 반대는 모순이다. 따라서 정답 false 처리해 주시고 네 번째 문제 방금 낙기분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네 번째 문제 정답을 그러면 낙기분으로 5번에 의해서 다시 마무리 지어주면은 가장 정확한 풀이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남은 문제 9번과 10번 두 개 남았습니다. 자 9번 10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해보죠. 조금 자를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원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존슨 글렌버그 그죠? 이 사람도 연구를 했어요. 자 참여자들이 그 당시에 잘 들어주세요 이제 요구를 받은 거죠. 지시사항을. 뭐를 지시했죠? 조금 신체 활동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실험하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Half of the group, 이 신체,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이런 지시를 받아요. 방금 들었던 지시사항 제대로 이행해주고 따라주세요 라고 이제 지시를 받고 와 반면에
The other half, 반은 절반 참여자들은 그냥 듣고만 있었으면 됐대요. 그러니까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린 거죠. 이랬을 때 the people, 사람들, 실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had far better recall, 훨씬 더 잘 기억했어요. 뭐에 대해서? 그 들었던 말,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험 이후에 누구보다? than those who didn't,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지시사항 그냥 듣고만 있었던 사람들보다 그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더 잘 기억했다. 결국 몸을 통해서 기억을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반영해서 9번 문제 풀어보시면 이 실험 통해서 우리 뭐 알 수 있었어요? 이 실험 참가자들이 기억을 더 잘한 거죠. 들었던 지시 명령을. 그죠? 언제? 실제로 행위를 했을 때, 활동했을 때. 그래서 행동했을 때 더 잘 기억했다. 그걸 반영했던 보기 정답 F번. F번이 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여러분 10번. 자, 10번 한번 잘 끝내볼게요. When a person hears a word, 자, 사람들이 그 어떤 단어를 들으면 related an action, 그 행위랑 관련된 word,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듣기, 행동 관련. 자, 마지막, 막 글렌버그겠죠. 이 글렌버그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실을 찾았어요. 이제 실험해가지고. 누군가가 the word pick, 이 pick란 단어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pick란 단어를 들으면은 이 단어 듣는 것 자체가 활성화시킨대요. 두 가지 모두를 우리 뇌 중에서 뭔가 decode, 조금 암호화되어 있는 거를 해석하는 영역.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해석 담당 영역이라고 합시다. 뇌에서의 해석 담당 영역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도 감각, 모터가 중요해요. 모터. 모터는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움직임. 매우 중요. 그래서 감각 운동 영역도 특히 어디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hand, 손, 우리 손을 그 통제하는 감각 운동 영역도 활성화시켜요. 둘 모두. 의미 해석 파트랑 그 다음에 움직임 관련된 뇌 영역을 둘 다 모두 활성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들으면 고르세요. 그러면은 이 pick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뇌가 해석하는 부분과 pick가 동작이니까 그 동작, 손으로 보통 뭔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과 관련된 운동 관련된 뇌 영역도 동시 활성화한다라는 거죠. 답을 내볼게요. 그러면 단어를 들으면 우리 뇌는 자극해요. 자극한다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거를 의미상 paraphrasing 하면 activate, 활성화한다. 뭐를? 뇌에서의 그 영역을. 뭐랑 관련된 영역? 움직임을 통제하는 영역. 움직임은 어떤 표현으로 이런 paraphrasing 거셔야 돼요? 여기서 요 단어, 모터라는 단어랑 반드시 paraphrasing 돼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 그렇죠? 그럼 움직임과 관련된 뇌의 그 영역도 활성화한다라는 것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답을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풀이 저희가 실제 지문보다 이 준비된 적중특강 문제는 좀 짧고 문항수도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연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지문인데 어쨌든 오늘처럼 두 가지 문제의 용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두 문제 모두 파악하시고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 규칙, 이게 답이 번호대로 풀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바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꼭 그 기본 강의들, 정규 강의들, 그 문제 유형 설명하는 강의를 꼭 학습하시고 나서 실전 문제 푸는 것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강의 풀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저희 기회 되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포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